나는 로베르슈타인가의 가주 체르노 로베르슈타인과 첩 르보니 로베르슈타인 사이에서 태어난 처녀이다. 루안네 건국기념 청년 검술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였던 나는 결승전에서 아르하드 로이긴이란 인물을 만나게 되며 그와 치열한 검술대련을 펼치게 된다. 그때 나의 실력을 인정해준 루안네 이왕자 슈나이더 레제 로안네를 만나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렇게 왕이란 뒷배를 얻은 나는 로베르슈타인 가문의 모든 일족을 학살하고 로베르슈타인 최초의 여공작 자리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바하무트 제국의 황제가 되어 찾아온 아르하드가 자신의 부하가 되라 제안을 하게 되지만 나의 마음속에 아르하드는 증오스런 적이자 꼭 꺾어야 될 상대였으니 그렇게 나는 그와의 치열한 전투를 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 없이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떠보니 로베르슈타인가의 천덕꾸러기 선녀로 태어나게 되었다. 나는 죽기 전 그에게 한 맹세를 지키고자 어린 나이부터 검을 쥐게 되었다. 회귀 전 갔었던 혈통 중심의 귀족 학교가 아닌 실력 중심의 평민학교 발젠타 학술원으로 가게 되었다. 발젠타 학술원 검술대회 날 대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적수가 될 만한 자를 이미 만나버린 이상 그 없이는 뜨거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였다. 그날 밤 검술대회장에서 바닥에 검자국을 쓸어보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바로 아르하드 로이긴이었다. 기대감에 가득 찬 나는 그에게 대련을 신청하였지만 어째선지 아르하드는 대련을 피하고 나 이하나를 피하였다. 주말에 시내를 돌아다니다 블랙폭시의 최대 적수인 조지 카마트로스 가면을 쓴 아르하드를 목격하게 되고 그의 뒤를 몰래 미행했다. 하지만 결국 그를 놓치게 된다. 그러나 블랙폭시 주최에 노예 경매가 있음을 알게 된 나는 노예로 위장하여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나는 이것을 빌미로 아르하드가 속해 있는 카마트로스에 편입을 하게 되었다. 그는 정식으로 카마트로스로 영입하기 위해 테스트 대련을 신청하였다. 정작 싸워보니 뜻밖에도 무승부가 나면서 나는 미칠 듯 기뻐하였다.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죽어라 수련하고 대련만 하기 시작하였다. 학술제가 시작되고 나는 학술제 검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게 된다. 나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나를 다시 보는 기점이 되었고 여전히 귀족들은 나를 모욕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때 아르하드가 나타나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나를 욕하는 목소리를 진정으로 다물게 해준 자는 그가 처음이었다. 내가 우승자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모욕은 더욱더 심해져 있었고 나의 아비 체르노가 나를 위해 화를 내주었다.